진짜 오래된 병기입니다. 오래된 병기. 야, 지금 이 안에 이 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상판 때문에 작업을 하는데 얘를 열고 아이고 참이 안으로 손 집어넣어서 작업해야 돼. 자, 이게 옛날 게 지금 이게 변기 같은 경우는 변기 윗부분에 실은 이런 커버가 있어요. 커버가 있어가지고 이 하단에 있는 지금 이 작업을 이 안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손을 집어넣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조명을 좀 설치했어요. 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자, 이 지금 이 구멍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야 돼요. 손을 집어넣어서 얘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자, 안에 보면은 지금 이 지금 불에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얘가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고 저 안에 고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저 아래 지금 있는데 이 고무불에부터 먼저 없애야지 작업이 편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윗부분에 이 조절하는, 자, 얘는 빼냈습니다. 얘는 지금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얘를 빼야지만이, 그러니까 얘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자, 지금 저기 고무 마개가 지금 보이죠, 그죠? 저 고무 마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삭았습니다. 삭아가지고 지금 구멍은 지금 이 원래 고무 마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자,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구멍이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네 개에 지금 자세히 보면은 지금 상단 부분 같습니다. 상단 부분, 그죠? 상단 부분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쉽게 빠지고 쉽게 끼워집니다. 지금 고무로 되어 있죠, 고무로. 우선 재부터 그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요맨 위에부터. 이게 구슬끈 같죠, 그죠? 구슬끈 같은 게 이렇게 끼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누르고 이렇게 빼면은 얘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빼고 이제 제 고무만 제거하면 되겠죠, 저쪽에 양쪽으로.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거 고무라 돼 있어, 고무가 돼 있어 가지고. 됐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지금. 아, 이거 봐보십시오. 이게 삭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다 부서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게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닦이지가 않는 거지. 무게가 떨어지니까. 와, 이렇게 삭네요, 그죠? 제가 이거 맨 윗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집어넣고. 응? 길이가 거의 같나? 거의 비슷하나? 지금 됐어. 고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됐고, 이제 반대면, 반대쪽이죠. 감으로 갑니다. 감으로 지금. 이것도 맨 윗부분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어, 끼웠어요. 한번 볼까요? 됐죠? 완벽하게 된것 같아요. 잘 되죠? 오,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끼우면 되겠죠? 이 레버 있지 않습니까? 레버 쪽에 레버를 한번 열어볼게요. 됐죠? 레버를 돌리면은 되죠? 자,
하여튼 본래는 조립의 역순. 얘가 물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완전히 교체하고 한번 물 내려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바뀌고 전부 보충이 돼야 되겠죠.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저기 그 철물점에 그러니까 고치시는 분 맡기면 한 4, 5만원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저 뚜껑 하나 가는 것도 물이 계속 샌다 그러면 아마 100% 저 마개 들고 와서 고무 마개 들고 와서 제가 3,000원 주고 샀어요. 어디는 2,000원 해야 되는데 3,000원 주고 사와서 그 인터넷에는 한 1,700원에서 한 1,800원 합니다. 근데 택배비가 거의 한 3,000원 하니까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철물점에서 3,000원이 싼 겁니다. 그래서 사와서 깔았습니다. 물 보충 잘 되죠. 자,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딱 내려가야 돼. 그렇지. 딱 이렇게. 잘 내려가죠. 뚜껑이 잘 닦이고, 뚜껑이 제대로 잘 닦여야지만 이따 물이 또 보충이 되겠죠. 보충이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얘 불에 의해서 자동으로 멈춤이 돼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 변기 물 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곰막에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그걸 교체 작업했습니다. 교체 작업하니까 이제 물 새는 게 사라졌어요. 이게 상당히 시끄럽고 그리고 수도요금도 엄청 많이 잡아먹었죠. 근데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잘 됐습니다.